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몸 안의 각종 병증과 사기를 몰아내는 옥력꽃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력꽃대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쉽게 자료를 구하기 매우 힘든 희귀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남부와 중부지방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고 하며 이와 많이 흡사한 호라비꽃대는 북쪽 지방에 자생해 있습니다. 서식 장소는 산속의 반그늘진 곳에서 자생하며 잎은 줄기 끝에 내장이 모여나고 넓은 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끝이 뾰족합니다. 꽃은 4월 중순부터 5월에 흰색으로 흰머리나 수염 모양으로 피고 수수는 3개로 가늘고 향기가 납니다. 처음 발견된 장소가 거제도 옥녀봉이어서 옥녀꽃대라고 불리게 되었고 지방에 따라서는 조선꽃대나 과부꽃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옥녀꽃대는 몸과 마음이 청결한 옥녀의 여성스러움을 상징한다면 호라비꽃대는 남성적인 병강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외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옥녀꽃대는 흰 수술이 나풀거리면서 하늘거리는 모습이 마치 천상의 옥녀가 땅에 내려앉은 듯 아름답게 보입니다. 옥녀꽃대의 향기는 은은하면서도 매우 진해서 저 멀리까지 퍼지기 때문에 후각이 예민하신 분은 근처에만 가도 쉽게 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호라비꽃대는 쓴냄새가 나고 옥녀꽃대는 호라비꽃대에 비해 하얀 꽃잎이 두세 배로 더 가늘고 긴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꽃의 형상을 지녀서 관상 가치가 매우 높은 편으로 매니아층에서는 정원이나 집안 화분 감상용으로 많이 심기도 합니다. 옥녀꽃대는 유독성 식물로 맛이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한 편으로 간과 대장 심장에 작용합니다. 특히 뿌리에는 독성을 지닌 알칼로이드와 페놀류 클로란타락톤이 포함되어 있어 나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약으로 사용할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구마린 정류, 당류 이소프락시딘 사포닌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본초 각목과 각종 한방서에 두루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약초 중 하나로 쓰여왔고 혈의 운행을 촉진하고 뭉친 어혈을 잘 없애줍니다. 전초 말린 것을 은선초라 해서 한사와 풍을 몰아내어 중풍이나 사지마비, 기관지염, 월경불순 등의 처방약으로 사용합니다. 약리학 실험에서는 종양억제작용과 기생충부제에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백혈병과 백전풍, 눈과 코점막의 염증 및 해독작용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항종양억제작용이 밝혀져 항암치료약으로 쓸 수가 있고 몸에 혹이 크게 생기는 종괴를 소산시키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특히 간암과 유방암, 대장암 치료에 쓰이며 암세포를 공격해 발병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녀꽃대의 클로란타락톤이란 성분은 백혈병과 고형암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항균활성도 매우 강하고 항염증 치료제로 자궁염과 위장염, 대장염, 이질균, 십이지장궤양 등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뿌리에는 강력한 살균 및 살충작용이 있어 회충과 기생충구제약으로 쓰기도 하지만 독성이 강해서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진통작용과 지혈작용을 보이기도 하고 당분초에서는 허리와 발을 튼튼하게 하며 여력을 증강시킨다고 합니다. 더불어 상처가 부은 것을 가라앉히는 소종의 효능이 있어 뱀과 독충에게 물리거나 벌에게 쏘였을 때 부기를 잘 빠지게 하고 독을 빠르게 해독시켜줍니다. 이런 외상치료에는 신선한 잎 3~5개의 웅황을 조금 가해서 직지어 환부에 바르면 신기하게 잘 낫는다고 하며 상처에 붙이거나 다리넥을 씹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음도에서 흰색의 끈끈한 액이 끈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백대하에 쓰이고 이는 심하면 악취와 가려움증, 따끔거리는 통증 및 배뇨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여성 자궁이나 질벽에서 냄새가 날 경우에는 불이 1에서 2냥을 닭고기와 함께 약한 불에 끓여서 여러 번에 나누어 복용하거나 또는 부리다리넥으로 씻어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무월경과 여성 폐경, 다리와 허리의 요태통, 편도염, 인후염, 외상성 손상, 모낭염증을 치료할 때 적용하기도 합니다. 옥녀꽃대는 봄과 여름에 지상붓 또는 뿌리를 채취해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잘게 썰어서 햇볕에 5-7일 정도 바짝 말려 사용하면 됩니다. 내복할 때는 건조한 것 1g을 물에 달여 복용하면 되고 또는 1.5에서 3g의 물 500ml를 넣고 다리넥을 반으로 나누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2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중독이 돼서 매우 위험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씩 사용해야 하고 내복약은 5g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옥엽고때는 이름과 달리 독성이 강해서 많이 먹게 되면 간손상 및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을 동반하기도 하니 내복 시에는 주의가 많이 따릅니다. 옛고서에는 복용기간 중에 옥수수와 사탕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며 유산의 위험성이 있어 임산부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면 정기를 손상시켜 부작용이 따르게 되니 병증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하고 완치가 되면 복용을 즉각 멈추셔야 하고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